2차 세계대전 후 자유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브레튼우즈 체제. 이를 통해 국제통화기금 IMF와 전후 부흥과 후진국 개발을 위한 IBRD가 창설되었는데요. 이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이름을 딴 한국의 엘리트 이코노미스트 그룹 브레튼우즈 클럽의 활동이 최근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요즘 대북지원 3파역을 희망하며 적극지원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브레튼우즈 클럽 허경호 신임 회장을 통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또 재미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아무래도 화두죠.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또 남북경협에 뭔가 북한 개발에 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브레튼우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새로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우리 허경옥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허 회장님은 사실 이제 관료 출신이셨고 기획재정부 차관 역임하시고 OECD 대사까지 하시고 이제 해서 그런데 브레튼우즈 클럽 오늘 좀 소개를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브레튼우즈 클럽 간단하게 소개를 좀. 예, 일단 브레튼우즈가 뭔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과 영국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왜 2차 대전이 일어났느냐, 전후의 경제 질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만든 것이 잘 아시다시피 IMF하고 그다음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IBRD, 그다음에 지금은 WTO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ITO라고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브레튼우드라는 그 리조트였기 때문에 그 이후 전후 지금까지 국제 경제 질서를 브레튼우드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IMF하고 IBRD에 한국인으로서 가서 스텝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돌아오셔서 만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의 브레튼우즈 클럽입니다. 이 브레튼우즈가 아까 리조트 어떤 지명 이름인 모양이죠? 네, 뉴햄프셔에 있는 그 리조트에서 모였었거든요. 그 유명한 케인즈라든지 또 미국의 화이트라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모여서 왜 2차 대전이 일어났느냐? 결국 경제전쟁 때문에 일어났다. 네네. 그럼 경제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해서 만든 것이 IMF, IBRD 그리고 오늘날의 WTO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을 놓고 이제 북한판 마셜 플랜이다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도 하는데 또 북한판 브레튼우즈 뭔가 시스템 예. 뭔가 이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얘기 좀 차차 여쭙고요. 이 브레튼우즈 클럽이 처음에는 뭐 약간 친목 성격으로 이제 모이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는 그렇게 국제 기구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매우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에는 이게 친목 동료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그랬을 텐데 이제는 좀 뭔가 역할을 좀 요구받거나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네. 그 초기에는 그 일찍이 국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또 그 경험을 어떻게 국내에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위주로 얘기가 됐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이걸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북한의 문제가 개방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생산적이고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네네. 특히 우리 허 회장님이 이제 맡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새로운 그 브레튼우즈 이 저 협회 차원에서도 좀 새로운 출발이 아닐까도 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새 단장도 하고. 새로운 역할 많이 좀 해주셨으면 싶은데 뭐 이런 계획을 좀 한번 간단히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이 브레튼우즈의 멤버들과 모두 하나하나 구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슬을 꿰는, 꿰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각 개개인의 역량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공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브레튼우즈의 아까 말씀드린 그 옛날에 근무하셨던 아주 시니어 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30대 중반에 젊은 그 관료라든지 젊은 경제학자까지 있습니다. 이분들끼리 교류를 맡다 마저 활성화해가지고 경험이 좀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클럽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인재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재풀을 갖다가 좀 더 조직화해가지고 외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힘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남북 관계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 진정. 그렇습니다. 그 뭐 좀 뭐 일단 뭐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해보죠. 뭐 이게 네. 뭔가 잘 풀려 간다면 일단 뭐 IMF 같은 네. 또 월드뱅크 같은 국제 기구가 이제 북한 쪽 개발에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브레튼 우즈 협회도 네. 나름 뭔가 역할을 좀 하실 기회가 이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옛날에 그 IBRD 국제 개발은행 같은 오신 분들은 언젠가 통일되면은 북한 그 개발에 내가 힘을 쏟겠다.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이제 90년대 네네. 그 동구권이 시장 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거기 가서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아시아에서도 중국이나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 가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 이코노미라고 합니다만 네네. 거기서 큰 그 이행 과정을 갖다 시장 경제 이행 과정을 직접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개방돼가지고 국제기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국제기구 계신 분들은 북한을 잘 모르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의 개발 경험도 잘 알고 북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훨씬 더 잘 알고 네. 또 각 국제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 자체도 북한 주민 자체도 또 관료들 자체도 이런 국제기구랑 같이 일을 해보려면은 네. 이게 같은 그 관습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접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양쪽을 다 잘 알고 그러면서 북한을 도와가지고 특히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점유시켜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뭐 북한이 어떤 그 핵 폐기 또는 포기의 대가로 뭐 직접적인 어떤 지원 뭐 얘기도 있고요. 서방으로부터의 지원을 이제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아마 그 국제 기구로부터는 무슨 차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용자 뭐 대규모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어떤 내용 과거 이제 기구 경험들이 있으시고 다른 저개발국 개발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까? 사실은 북한이 그 월드뱅크라든지 ADB에 여러 번 그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요. 의사를 타진했고요. 그때마다 저희 정부는 도와주겠다 하는 역할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입을 하려면 제일 먼저 IMF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그 당근과 채찍이라는 얘기를 씁니다만은 IMF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 통계의 정확성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를 깔아야기 네, 때문에 네. 그거 IMF의 사찰이보다는 맨날 그 경제 검토지요. 그건 뭐 네. 미국이나 모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다 받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걸 받겠다고 수락을 하고 나면은 그럼 그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당근 부분이 되겠죠. 월드뱅크라든지. 가입이 전제가 돼야 되는군요. 일단. IMF 가입을 안 하면 법적으로 IBRD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이 서방사회가 중심이 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즉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과 이행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미국 정부에서도 이건 풀어줘야겠다 해야지만 국제기구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국제기구에서 받아주게 되면은 무엇보다 좋은 점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우리나라의 자금만은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자금이 들어간다 치면 월드뱅크나 또 ADB나 또 AIIB나 그것이 굉장히 많은 그 잘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경험이나 트랜지션 이코노미 동국권 경험을 보면 첫째 IMF에 가입한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그 원조를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가지고 이 셋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각자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해보는 경험이 북한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우리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치면 당연히 우리 정부도 도와줄 테고 또 우리 정부 이 사실들이 다 있으니까 또 그 과정에서 저희 그 멤버들이 요청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만사 제쳐놓고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입 생각합니다. 가입 절차라는 게 아까 말씀 들어보면 어떤 통계라든지 매크로한 그런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좀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런 거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과거에도 북한이 그런 가입에 대해서 의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런 통계 정도 개방하는 건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예. 마음만 먹으면 뭐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런데 결국 경제 실상을 다 네네. 그 공개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런데 국방비 얼마큼 쓴다든지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또 외환을 갖다가 조작하지 않는, 이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그 북한의 공개 공정 환율하고 시장 환율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조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제 뭔가 진전이 많이 되면 이제 그렇게 가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IMF에 가입할 때 되게 그런 조건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다 일단 수락을 해서 해야지만 IBRD가 들어오는데 북한이 진짜 진정한 그 경제 개발에 의지가 있다면 이건 IMF 지금 가입 국가 180몇 개국인가 거의 전 세계 국가 가입한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절차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단계에서도 북한의 의지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겠군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된다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거든요. 네, 네, 네. 국제화 개방화를 하려면 2차 대전 이후에 전후의 국제 질서인 브레튼우드 체제로 들어와야 되고 제 말씀 브레튼우드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브레튼우드 클럽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아직 그런 기대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북한이 이제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거침없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낮게 하고 있어요. 네, 다 그 조심스럽게 낙관적 전망을 낮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이제 거침없이 이제 갈게 됐고 그렇게 될 경우 이제 국제기구가 뭐 핵 사찰이나 핵 폐기를 위해서도 들어가겠지만 그렇습니다. 경제 개발을 위해서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꽤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다음 수순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프로젝트 예컨대 무슨 뭐 도로를 놓자. 이번에 김 위원장 도로가 우리가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로를 놓는 프로젝트로 뭐 그러면 몇억 달러 뭐 또 뭐 전력 몇억 달러 뭐 이렇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기본적으로 IMF가 이렇게 딱 묶어서 그냥 아예 몇십억 해서 북한 개발하러 들어갑니까? 일단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북한 경제를 갖다 다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가장 프라이어리티냐. 근데 도로라 치더라도 또는 도로가 먼저냐 철도가 먼저냐 철도의 경의선이 먼저냐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 먼저 북한 경제에 대한 요즘 월드뱅크 같은 건 파트너십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프라이어리티 먼저 정합니다. 그럼 그 프라이어리티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결국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밑에 프로젝트가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갑니다. 롤링 플랜에 나가거든요. 다른 국제기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제기구도 코디네이션 좀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부분은 민간입니다. 민간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갖고 있거든요. 민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도 곤란하고요. 자기네들 풍충제도 곤란하고 그것도 잘 약간 또 광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간 자금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민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개런티를 해줘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하면 이 민간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그런 다이내믹하고 뭔가 막 진짜 다시 울퉁불퉁 뛰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하나의 촉매가 또 북한으로부터 일어나면 참 좋지 않을까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에게도 큰 하나의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우리 이제 이런 게 잘 되려면 우리 이제 국제 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제 막 뛰어들라 그러면 금융이 이제 잘 발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브레튼우즈 클럽도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쪽에 어떻게 보면 조언도 많이 하고 컨설팅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한국 금융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굴 도와줄 형편이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금융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우선 도와줄 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치면은 우리는 지금 저축이 투자보다 훨씬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좀 있죠. 예, 그 갭으로 나타난 게 이제 경성수지가 지금 70몇 개월째 계속 흑자가 그렇습니다. 나고 GDP 1년에 그렇습니다. 6, 7% 정도 한 800억 불 정도 흑자가 나니까 도와줄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도움은 아까 말씀드린 서로 도움이 되도록 투자하는 쪽도 투자받는 쪽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일단 북한 문제 떠나가지고 우리 금융으로 본다면 아, 그 수준은 여러 가지 기준을 볼 수 있을 텐데 과거에 비해서 물론 당연히 많이 발전했죠. 다만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의 실물 부분과 비교하면 어떠냐 또는 다른 나라의 금융 부분과 비교하면 어떠냐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좀 있다, 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실물 부분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근데 금융 부분에서 아직 전 세계적인 회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나라 금융과 비교해보면 그 이른바 다보스에서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 저희가 우간다보다 순위가 낮다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작년 많이 인프로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26인데 그게 4년째 26입니다. 근데 금융하고 노동은 74, 73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군데가 우리 경쟁력을 갉아먹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 정부에서 사실은 금융은 아직 뭐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얼마 전 금융감독원장 뭐 임명 갖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부산스러운 일들이 생겼었는데요. 어떻게 보죠? 이게 하나 여쭤보죠. 우리 허경욱 회장님 과거 이제 어떤 뭐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을 기획재정부 차관하시면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 정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1년 됐습니다. 성적표 한번. 우리 경제 지금 1년으로 본다고 하면 뭐 일단 거시 지표로 보면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 넘게 성장을 했고 계속 경제수지 흑자가 나오고 물가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시 지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 많이 지적하듯이 결국 일자리 그 부분에 와서는 좀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좀 더 그 대목에서 예.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저 우리 이 저 경제펀치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오셨군요. 예. 그 일자리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했는데 뭐 정부에서도 이제 애는 쓰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 뭔가 이거 창의성도 부족하고 절박감이 부족하고 뭐 이렇다. 예. 이 관료들이 좀 너무 좀 아직 화끈하게 안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이제 김동연 부총리는 또 저쪽 필리핀에 계시면서 아니 이게 너무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너무 일을 너무 막 벌리면 우리가 좀 곤란하다. 이러면서 좀 티격태격 하시대. 좀 어떤 쪽이 좀 뭔가 결과가 안 좋으니까 서로 지금 그렇습니다. 다 이래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 갈등이 전혀 없다면 그건 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민간이 신이 나서 뛰어들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좋고 근데 그 부분은 마중물에 그쳐야지 네, 네. 결국은 이제 민간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일자리하고 마찬가지로 금융도 이제 요즘에 이제 새로 이 정부에서는 관료들이 그동안 너무 이 장악을 해와서 이게 개혁이 안 돼서 뭐 이렇다라고 자꾸 이제 지금 비관료 출신으로 감독원장을 꾸준히 내려보낸다든지 뭔가 이게 서로 오해와 이 알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상에서 숫자가 쭉 쌓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연기금이랄까요? 세계 예. 뭐 3위권, 4위권을 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잘 운영을 해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습니다. 좋은 지금 환경인데 이거 왜 이렇게 못 터뜨리나?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진짜 관료들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관료 출신이시라고. 관료 출신 보고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관료냐, 비관료냐, 네. 누가 와서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을 볼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산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 과거의 시각이었습니다. 개발연대 자금이 부족했으니까 금융을 갖다 좀 어느 정도 정부가 통제해서 자금을 생산적 부분으로 강제로 가게 하는 게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이 남아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금융 역할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금융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경제가 원활하게 자원이 배분된다는 뜻이다 하는 시각이 되게 선진국의 시각입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하고 포용적 금융 이런 얘기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너무 이제 중점이 포용적으로만 가지 않고 생산적으로도 똑같이 중점이 가고 이것이 정권에 관계없이 산업으로서의 금융, 부가가치, 네. 고부가가치에서 금융 쪽에 계속 방점이 주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네. 좀 더 균형 있게 볼 수 있다고 친다면 시간은 걸리나 네. 금융도 분명히 동북아에서 으뜸가는 네.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저 허 회장님께서 최근에 또 CFA 그 한국협회 예. 이 공인 재무분석사 재무분석사 예. 협회 고문 또 의장을 또 맡으셨어요. 예. 아 이게 뭐 어려운 거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면 분명한데 예. 이 CFA 한국협회 또 의장 맡으신 건 또 어떤 일이셨을까요? 그 아까 금융 말씀하시던 거의 일환입니다. 특히 우리 금융 중에서 가장 국제적 경쟁력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 이른바 자산 배분하는 자산운용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산이 넘쳐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를 갖다가 자본수지 쪽에서 계속 바깥으로 잘 투자가 되지 않으면 환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미시적으로 보다도 좀 고령화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자산운용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자산운용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자격증이 CFA입니다. 이거는 한 3년, 3, 4년 정도 걸려서 시험을 3번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떨어지고 붙어도 최소 3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예컨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CFA가 한 제가 알기로 한 8,000명 정도, 아, 4,000명 정도. 홍콩이 한 8,000명 정도. 또 주요한 외국 은행들은 같은 은행 내에 한 1,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활약하고 있는 CFA가 한 1,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CFA가 빨리 성장해서 크는 것이 금융의 가장 중요한 인재를 키우는 길이고 국제화 인재를 키운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이 부분이 잘 강조가 안 되고 있는데 CFA 협회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윤리입니다. 저 금융감독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로 윤리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도 결국은 CFA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고객의 돈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닙니다. 네. 우리 오늘 허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마 우리 허 회장께서 경제부총리를 맡으실 날이 오실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 이슈에 대한 해외 석학의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 나우. 이제 6.13 지방선거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에드 글레이저 교수의 도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And above all, the variable which explains which of these cities has done well, it tends to be education. So it really tends to be the human capital is the bedrock on which urban success rests. Government also matters. I tend to think of governmental outcomes as being relatively endogenous to the other outcomes, but certainly quality of government is also quite important. And the key here is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cause cities really do need regulations to deal with the downsides of density. They really do need a robust public sector to deal with crime, to deal with traffic congestion, to deal with contagious disease, and so forth. I mean, and these were, you know, are enormous failures of the cities of the developing world that require more, not less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governments can also vastly overregulate housing production. If you're looking at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any different things going on. There's sort of a metropolitan economy versus a rural economy. The metropolitan economies have by and large done much better than the rural economies have over the last 40 years. Then there within the metropolitan areas is the question of sort of cities versus suburbs. There the sort of broad arc through the 1970s, I would say, was very much of a suburban exodus made possible by the automobile and abetted by federal policies which encouraged home ownership rather than renting in urban apartments. Then the past 30 years, I think the arc has at least somewhat stabilized, and in some cases, the energy has almost moved back to the cities. And that reflects in part rising education, rising income levels, and demand for the consumer amenities in cities. In some sense, I think one of the great vocations of the 21st century is working hard to make these cities of the developing world more livable. 도시의 성패는 충분한 일자리, 질 높은 교육, 쾌적한 환경, 이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우리 지자체를 이끌 적임자에 대한 심사숙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정의 경제펀치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